당시만 해도 영화 속에서나 있음직한 이야기로 여겨졌던 일이 지난 5월 사망자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생 학교와 유치원 휴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적지 않아서 영화 속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국내에 발생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의료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들을 격려하고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역에 세워진 희망부스. 환자와 의료진, 자가격리자 등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응원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대접을 시는 거예요? 이거 저 간호사분들, 소방대원들. 뭐라고 저기 부르시는 거예요? 메르스야 물러가라. 저요? 저 힘내세요. 경기도에서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써 현명하게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희망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응원 열기는 온라인상에서도 뜨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미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파이팅! 계속되는 가뭄에 메르스 여파, 여기에 일선 부족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 이곳에도 희망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평택이 요즘 어렵습니다. 평택에 메르스가 오니까 이렇게 지금 한참 그 농번기이고 일손이 필요한데도 아무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월 수확을 앞둔 현재가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 너무 바빠 부엌에 부지깽이도 나선다는 농번기에 가뭄과 메르스, 일손 부족까지 겹쳐 메마른 땅처럼 타들어만 가는 농심에도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아, 이렇게 나와서 도움이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봉사활동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